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1년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있는 실정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희를 신자로 불러주시고 복음 가진 참된 제자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 더욱더 붙잡게 해주시옵시고 희미해진 이 복음의 위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보좌의 축복과 모든 시대 살리는 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많은 일정과 많은 발걸음 속에 24시 행복한 복음 무장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유시사 새해 때는 하나님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유시사 방해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충만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과 수장절의 축복 세절기를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격려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버리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8장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로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조건 없이 인생의 시급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의 신분 권세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로 시작하게 하셨고 매주 강단 말씀으로 인생의 답, 인생의 내용, 인생의 방향을 확인케 하셔서 삶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수준, 내 연약함, 부족함 다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참된 성공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믿음과 확신이 은혜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확신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제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제자가 받은 축복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24 기도 속에서 주신 권능을 누리고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게 하셔서 시급한 교회 현장과 생명을 살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부르심에 최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한 지역 한 나라 담당하는 70인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보며 지금까지 모든 것 인도하신 하나님께 절대 감사 고백하는 추수 감사절이 되게 하시고 다가올 2023년에도 모든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 고백하는 추수 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고 진로 선택을 위해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세상 기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생의 것을 준비하는 대학 현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끝까지 인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현장에 성취되어 은혜 성도님들이 모두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간에 세임을 주셔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선교사님께도 24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사 후대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교회 각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무너지지 않는 절대지교회가 지속적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생명 걸고 올인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 제자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부어주옵소서. 비대면으로 각 선교지에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선교 현장을 위해 은혜 가족들이 든든한 기도 배경이 되게 하시고 선교 경제, 빛의 경제 응답받아 함께 선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범인호 선교사님 모든 사역 잘 마치고 도착하실 때까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와 있는 다민족과 TCK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민족 지교회를 통해 준비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전도 선교 시스템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교육기관과 전도회의 새 일꾼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12월 24일에 있을 은혜교회 성탄절 문화행사가 다시 복음 문화로 원내스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탄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될 강단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갑절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함으로 세원해 받아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은혜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응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평안을 주셔서 영적 집중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에서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대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바래지.
다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앞에 우리 추수의 감사의 의미가 넘치는 그러한 진열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크게 감사를 돌립니다. 설교 전에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왜 드리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요. 제임스 1세가 제대로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던 사람이 이런 비판받으면서 안 되겠다. 우린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6일을 바다를 건너가지고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도착해가지고 102명이 이제는 우리가 흩어져서 진짜로 신앙생활하고 개척해서 살자 눈물을 흘리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겨울이니까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풍토병이 있고 죽고 인디안 습격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을 지나면서 메사추오이라는 추장이 그래도 그들 중에서는 또 옥수수 심는 것도 가르쳐주고 옥수수 씨도 주고 이래가지고는 가을 돼서 아주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곡식 지은 거 하고 그러면서 메사추오이 추장도 불러가지고 전체 하나님 앞에서 첫 번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엔 영적인 큰 의미가 담겼는데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기를 통해서 문화까지 바꾸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 가지고요 내가 그 비밀을 누리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제대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후대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진짜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들이 무슨 단어 나오지? 감사 나옵니다. 감사가 왜 나옵니까? 그 시대에 중직자 70인을 부르는데 그 부름 받았다?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 여러분 교육위기에 중직자로 부름 받았다? 기적이에요.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아니요 감사거리예요. 여기서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환난과 함께 생긴 게 안 될 거입니다. 위기와 함께 생긴 게 안 될 거입니다. 여기 내가 있다 기적이에요. 감사 감격 제목입니다. 바울이 쓴 단어는 다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재판만 마치면 엄청 복음이 전거될 거예요. 막 감사 정도가 아닙니다. 감격 충격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전부 후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현대에는 의외로 정신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특징이 뭔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데도 이 정신질환은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걱정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라요. 성도는, 진짜 성도는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이 내게 대한 계획이 뭔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래 되면은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정신질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손익이에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왜?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염려하고 거기에 자꾸 끌려갑니다. 그래서 있어도 지위가 올라가도 건강한데, 육신은 말짱하게 건강한데 정신질환으로 나중에 육신까지 망가집니다. 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해요. 가불해서 걱정합니다. 이것이 정신질환의 특징입니다. 신앙생활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이거는 감사해라가 아니고 신앙생활로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가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데 복음이 없으면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신앙생활로서 나오게 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불신자도요, 일반 은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면은 잘 되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근데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일반 은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 은총,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지난주일에도 구원의 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조금 어렵다 그걸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마치고 내려갔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서론에서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제게는 큰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를 알아요? 구원을 아는 겁니다. 구원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 들어오는 통로가 뭔가? 원망이요, 불평이요, 그러면서 불만입니다.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불평, 불만, 원망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얼굴이 달라져요. 진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길 가다가 다른 사람 싸우는 것을 떠맡아가 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주 갈릴리 교회 있을 때에. 그분은 인상을 보면은 이분은 완전히 그냥 조폭이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남의 싸움을 맡아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얼굴이 그냥 변했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집에 구역 예배에 있어가지고 갔더니만은 사진을 탁 내놓고는 장로님 여기서 내 얼굴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아무리 봐도 그분 얼굴이 없어. 도저히 이 집사님은 이 사진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얼굴이 접니다고 찍어주는데 완전 바뀐 얼굴이지요.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참 능력의 참 치유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은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이유를 추수감사절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절기가 왜 우리에게 오늘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절기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기입니다. 성자 예수 그들의 완전한 구원,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구약에 벌써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그게 맥추절이고 오순절이에요. 구원시키놓고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성령 하나님이 성막 위에 머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40년 동안 인도해 가요. 성령 인도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을 부르시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 그냥 출발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 위에, 그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광야교회나 신약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를 후사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고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성도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고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게 다윗인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해서 나중에 그것이 전도 스타러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은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 안 되어지고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데 그게 정말 고난이냐? 아니에요. 그게 정말 고난이 아니고 실제로 그게 내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0년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을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곡식이 잘 되었다고 감사하고 사업이 번창했다고 감사하고 그거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뭘 설명하시느냐?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추수감사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유월절은 구원이요, 오순절, 맥추절은 성령의 인도요,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는 알곡이니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알곡을 창고에 저장하는 추수라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궁극적 승리하는 자다. 지금은 순례자인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다. 지금은 남아있는 자 같지만은 복음 때문에 남겨둔 승리하는 자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데 흑암 권세를 정복하는 정복자로 살아간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물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대로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묵상해야 되고요, 성령 인도받은 거 그러면서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수장절 예수 생명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니 하나님 나라가 배경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절기의 의미는 왜 지키라 하느냐, 후대에게 이거를 전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교육에, 특히 교회 교육에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을 보면은요, 이게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헌신을 했고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고, 이걸 모르니까 학교 가면은 정교조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전부 잘못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미국의 선교사들, 호주의 선교사들, 캐나다의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줌으로 인내서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복음만에서 자라서 이 나라를 세운 것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 선생을 갈라가지고 그러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에 어떤 정신으로 세워졌느냐,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이 복음 듣고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져야 된다.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입국을 세워야 된다.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했어요. 경찰서 10개 세워봐도 그거는 필요 없다. 진짜는 교회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는데 그거 없이 세워진 나라가 북한이에요. 얼마나 지금 고통당합니까? 그 언약 붙들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김구 선생의 기독교 입국론은 놔두고 같이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그 사상만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후대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 나라의 역사도 알고 한국 교회의 역사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통해서 진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5장 10절에 보면은 여리고성 앞에 놔두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면은 역대상 30장 1절에 보면은 잃어버렸던 절기를 가지고 후대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사 속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사 속의 추수감사절은 뭔가, 복음을 수호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의미가 있어요. 퓨리탄 정신입니다. 아까도 우리 영상을 잠시 봤습니다만은 영국의 제임스 왕이, 그는 성공회예요. 카톨릭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그 중간을 택하면서 어지중간하게 개혁주의 신앙을 반대하기보다는 탄압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이 아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은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102명이 오늘 저 말씀 그대로 영상 있는 대로 배를 타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들이 희생이 미국을 나온 겁니다. 102명의 그 신앙이 지금 오늘의 미국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신앙하는 것하고 그냥 대강 신앙하는 것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차이가 얼마나 났냐. 죄송합니다. 남미에서 오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미국은 그것으로 출발했어요. 102명이. 남미는 뭐로 출발했느냐. 노다지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남미에는 지하자원이 많다, 뭐가 많다, 그걸 붙들고 출발한 사람이에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남미는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도 무너지고 브라질도 힘들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천주교권이고 노다지 때문에 갖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빈국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사 속에 추수감사라는 건 뭔가? 복음을 수호하는 겁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퓨리탄 정신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내 자신을 갈보리 십자가 대속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교회는 늘 개혁이 되어야 돼요. 잘못됐다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머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장이 그 죽어가는데 옥수수 심는 법 가르치고 도와줬어요.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곡식을 이제는 걷어서 가을에 추장을 불러가지고 같이 감사 예배드리고 그 추장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추장 이름을 그 주에 줬어요. 그게 메사추세츠 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는 학교를 세워야 된다. 기독교 정신 가지고 복음 정신 가지고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열 손가락 안 드는 예일 대학이란 말이에요. 누가 세웠느냐? 그 퓨리탄 정신, 청교도 정신, 복음 수호하고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고 생을 걸고 출발한 그 사람들의 정신이 그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그날을 기념일로 세우고 링컨이 그날을 이제는 또 이제 국회와 또 나중에 의논해가지고 이제는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미국의 문화를 전부 바꾼 거 있지요. 오늘 우리는 절기가 뭔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이 담겨진 것이 절기고 절기가 뭔가? 교회사에 오늘 우리에게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절기 속에는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그 정신이 이 추수감사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물질, 곡식만 보고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추수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절에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마 이것이 주님이 말씀한 추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추수에 중요한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천사 천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에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가 배경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영적 추수를 말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추수는 영혼구원이고 우리의 추수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고 그래서 우리의 추수 전도선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추수감사절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는 1년 동안에 새 생명으로 등록한 새 가족들을 위한 감사의 예배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 가족분은 이러한 일들 놓고 기도하시고 모든 우리 미션홈과 지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추수감사절이 뭔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할 추수감사절 뭔가 내가 생명 있는 알곡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 있는 알곡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교회, 오늘 모두 영적 추수감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올 한 해를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유럽교회 건물만 있는 관광지가 되었어요. 오늘 그 200몇 년 동안에 이 퓨리탄 정신, 프로테스탄트 정신, 신앙의 절개를 지킨 미국에 교회 문 닫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있는 플랫폼이 되셔야 되고 교회는 진짜 빛을 비추는 워치타워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추수 감사절인 것입니다. 영적 추수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 생명 있는 알곡이 되었고 나를 통해서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추수 감사절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미국이 그것을 국경일로 만들고 휴가 기간으로 만들 것만큼 오늘 우리는 교회들이 진짜 복음 있는 절기를 하나하나 회복하셔야 되고 이번에 음악회에도 복음이 넘쳐나는 음악회가 되고 그래서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이 복음 있는 절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감사의 뿌리는 뭔가? 사업이 잘 됐다. 감사합니다. 농사가 잘 됐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쌀이 남아들 만큼 우리에게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구약의 맥추절이라든지 수장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을 담아놨다듯이 이 풍성한 계절을 보면서 한국에 이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미국처럼 선교사를 최고 많이 보낼 수 있는 선교 대국이 되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배경이고 오직 성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과 방법이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은 영혼이 찬양하고 감사하면은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육신까지 건강하게 됩니다. 잠언서에 볼 것 같으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만에서 즐거워하시고 복음만에서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뭐라 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사도 바울의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을 붙들고 성령 인도 붙들고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감옥에서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뿌리, 감사의 내용, 감사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말씀과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가장 귀한 것이 말씀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늘 걱정 속에 사는 그러한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리하고 기도로 누려지고 그러면서 삶의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만 알면은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절기 문화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유월절 복음절기 문화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구원받은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면서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에 이 세 절기를 주고 가게 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순례자로 살아가고 남은 자로 살아가고 흩어진 자로 살아가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정복자로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가 절기 때마다 광야 가면서 절기 지킨 것처럼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에 복음 문화를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이처럼 일반 은총이 넘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들고 세계복음화에 대열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렘넌트들이 우리와 함께 이 언약 붙들고 복음 문화를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 회복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례 예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문답이 있겠습니다. 조미영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례는 전체 교회에, 세례는 받는 사람은 증인으로서 오늘 이 시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의 용서와 함께 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성품이 죄가로 더럽게 된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 자신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물 때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자로 알아 그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우리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대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치심과 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조 미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부합니다. 조미영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교회에 성도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성찬예식 베풉니다. 144장 찬송 드리며 성찬예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찬식은 주님이 복음을 절대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주셨듯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그 유월절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 언약으로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속에는 뭐가 담겼느냐? 네가 구원받은 거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 그것이 이 예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여기에 참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석하시는 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이 참석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절대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이거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피는 죄를 씻는 것이요 살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그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생명과 그러면서 죄사함의 비밀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뭔가 전하라. 전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전하라. 전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는 한 몸인 겁니다. 그래서 한 떡에 참여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한 몸이요, 못 나와도 한 몸이요, 먼저 돌아가신 분도 한 몸이요, 앞으로 구원받을 분도 한 몸이고 예수 안에 한 몸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프면은 함께 아파야 돼요. 성도가 기쁘면은 함께 기뻐해야 돼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분은 한 몸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찬 예식을 받으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받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 아직도 기간 중입니다. 잔은 그대로 놔두시면은 이번 잔은 폐기하고 다음에 새 것으로 삽니다. 분병하시는 분은 장갑을 꼈기 때문에 떡을 집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병위원들 나오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베푸신 성찬 예식을 받습니다. 떡을 받아 먹으라 하셨는데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 생명의 비밀 누리는 성찬 예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명 위원들은 떡을 이렇게 집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또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세례 받으시고 떡 받지 못한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 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잔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하셨사오니 이 잔을 마시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확신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범장하겠습니다. 잔은 드시고 그 자리에 두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기독교 역사의 시초부터 준비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또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께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감마 아래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동시에 주님과의 교제와 성도 상호 간의 교제 가운데 이 새 언약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인식하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니라 하신과 같이 94장 1절만 찬송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성전 당당
이어서 51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추수감사 예물과 또 여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절 3절만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열납되게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목사님께서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 헌금 배윤정 권사님 외에 29분, 감사헌금 이재민 집사님 외에 5분, 성교헌금 신영주 권사님 외에 25분, 건축헌금 하금생 권사님 외에 33분, 생일감사헌금 허만식 장로님, 정소율 렘넌트, 원금 상한원금 김동규 장립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언약 붙들고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손길의 창고가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동력자로 쓰임받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선교지에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보여지게 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예물되게 하시며 무너지지 않는 선교 시스템 세워지게 하옵소서. 후대들이 선교의 복을 받는 그러한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 보며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은혜교회에 지경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 복음문화로 바뀌게 하옵소서. 산업과 직업에 증거 있게 하옵소서. 각종 이유 있는 예물을 드리며 추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특별히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배경이 되신 것 감사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유 붙들고 감사하는 대로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지만은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모든 질병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원내스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요 소식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의미로 또 특별한 선물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강단에서 구원이 시급한 현장에 복음 전하기에 저희들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말씀 주셨고요. 또 오늘은 영적 추수 사명을 또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께 이제 이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께서 드시지 마시고요. 캠프용으로, 전도용으로 꼭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흰색 이게 찹쌀떡입니다. 이 찹쌀떡이고 이게 상당히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드시지는 마시고요. 전도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쿠키가 들어있습니다. 쿠키도 상당히 맛있다고 합니다. 아주 맛있다는 것만 아시고 드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긴 이제 매실주입니다. 음료수, 매실주스. 죄송합니다. 매실주가 아니라 매실주스. 네, 매실주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여기 엽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추수감사주일 영어로 또 적혀 있고요. 근데 여기 끝에 보면은 이제 성탄절 초대권이 있습니다. 초대장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탄 문화 행사까지 연결시켜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절기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절기를 현장에 이제 복음 문화하는 그 응답을 또 언약 붙잡고 응답 누리는 우리 은혜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Thanksgiving Day 적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서 꼭 전도용으로 쓰시고 이제 성탄절 때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초대한 풍성한 그런 복음 문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드리겠습니다. 587장 감사하네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주경을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요 양식 주시니 4절 이러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네 찬송 부르세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라 천국 천사 올려 주세 찬송 부르리 아멘. 다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꼭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돌락하시면은 또 만들어서 드리면 됩니다. 풍성한 추수 감사절 영적으로도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될 추수 감사절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 증인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